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를 해볼 건데요. 너무 오랜만인가요? 닭발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닭발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햄버거! 닭발 햄버거? 햄버거는 닭발이 빠질 것 같아서 좀 샌드위치? 핫도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워낙 제가 닭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4인분 기준으로 재료 적어 놓을게요. 확인해 주세요. 무뼈 닭발, 양파, 저는 표고버섯을 사용했고요. 표고버섯 말고 다른 버섯 종류를 사용하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우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치즈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후추, 고추장. 이건 토마토 소스인데요. 오늘은 약간 퓨전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없으면 케첩으로 대용해도 되는데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간장, 오늘 재료 준비 끝! 무뼈 닭발을 넣고 끓기 시작한 뒤 7분 정도 끓여주세요. 잡내가 날 수 있으니까 후추 조금 넣을게요. 무뼈 닭발은 정육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1kg에 전 18,000원에 샀어요. 그렇게 불순물들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런 불순물들이 떠다니잖아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돼요. 여기에 계량해둔 양념들을 넣을게요. 토마토 소스는 저도 처음 응용해보는 거거든요? 약간 퓨전식으로 해보려고 또 해봤고, 눈매가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닭발이 좀 안 매우면은 좀 뭔가 심심한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없으면은 케찹 한 큰술 정도? 그냥 토마토 향만 내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닭발로 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닭발 레시피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 무뼈 닭발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재료 손질할 동안 이대로 속까지 양념 베개에 놔둘게요. 양파는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생양파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양파 볶으셔도 되고, 볶으려면은 살짝 두껍게 썰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못 썰어 하시는 분들은 양파를 그냥 볶아서 넣으셔도 돼요. 저는 생양파를 좋아해가지고 생으로 넣을게요. 양파는 찬물에 담가서 매운기를 좀 빼줄게요. 저는 표고버섯을 사용할게요. 표고버섯 말고 딴 거 사용하셔도 되고, 버섯은 볶아서 넣을 거예요. 표고버섯이 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저는 표고 향을 좋아해가지고 표고를 사용했습니다. 버섯은 마른 팬에 숨만 죽을 정도로 볶아줄게요. 기름은 따로 안 두르고, 소금 간은 따로 안 하고 마지막에 후추만 살짝 간해줄게요. 쉽게 타니까 진짜 약불로 하고요. 기름 약간 두르고 닭발을 넣어줍니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볶아주면서 안에 양념이 더 잘 배이라고. 오늘 빵 안에 넣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 있어버리면 빵이 다 촉촉하게 젖어버리겠죠. 그러면 다 빨리 흐트러지겠죠? 가장 중요한 빵을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미니 통식빵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속을 조금 파줄게요. 바게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바게트 빵이 다 팔렸더라고요. 집 앞에 빵집이. 이 속판 건 그냥 먹고.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그릇에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 그냥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끼워 놓으셔도 돼요. 우유는 50ml 정도만. 전자레인지에 녹을 때까지 돌리고 오겠습니다.
짚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먹방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제가 워낙 크게 만들어서 그런지 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입을 한 번에 너무 크게 벌릴 때는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좀 작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오픈 샌드위치 식으로 만드시거나 또띠아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먹을 때 쫙쫙 늘어나는 걸 원하신다면 모짜렐라 치즈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치즈 소스를 만드시면은 금방 애가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치즈의 모양은 안 나옵니다. 닭발하고 토마토 소스를 섞어보니까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버섯의 향과 그 다음에 양파의 아삭아삭거림, 그 다음에 닭발인데 매콤하긴 한데 또 토마토 소스의 향까지 나니까 뭔가 피자 같은 느낌도 나고 서양식의 느낌도 나면서 한국식의 느낌도 나고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피자하고 햄버거 샌드위치하고 닭발 약간 이런 거를 좀 섞어놓은 거? 닭발 햄버거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